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중 한국전력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특고압 지중화 관련 안전을 입증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안전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지역화폐 사업 등이 포퓰리즘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지자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4%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산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행 약자들이 걷기 쉬운 산책로와 무장의 길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산림욕장의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전이 부평 삼산과 부천 상동 지하에 35만 5천 볼트 규모의 특고압선 매설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전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특고압선 매설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전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부천과 부평에서 추진 중인 특고압선 매설 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른 국회의원은 전자파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특고압을 40m 이상 깊이에 매설할 것을 한전에 요구했습니다. 40m, 50m 파겠다고 하고 7m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15만 5천 볼트가 묻혀 있는데 그게 또 34만 5천 볼트를 묻겠다고 그러면 주민들 그냥 있겠느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하지만 한전 측은 이미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며 서른 의원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차질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진정성은 안전보장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전의 진정성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믿어달라 이게 아니라 안전을 입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성입니다.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리고 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으면은 지하에 묻는 것도 어떤 수준과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그거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부평과 부천의 특고압선 매설 갈등에 국정감사로까지 번졌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6일 한전의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특고압선 매설 공사를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특고압선 매설을 둘러싼 한전과 부천시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방역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복지 정책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뤄졌는데요.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이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첫 발병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와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손 다 놓고 있어요. 남북 교류 얘기만 하고 평화 얘기만 했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오래전에 올 봄부터 우리 총리께서 미리 경고하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항만이나 또 공항 등을 통한 이 돼지 육류 그 유입을 차단하고 또 잔반 공급을 막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핀란드, 스위스, 독일 이미 실패한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많은 재원이 부담이 되고 결국 차세대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복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 시대적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 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청년 기본소득은 이제 지역 화폐와 결합해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말씀하실 때 위기 아동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 아동 추적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는 맞춤형 급여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이 되셨잖아요. 네. 16만 명이나 했으니까. 네. 그래서 생활고와 빚 그리고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아동들은 특별히 더 추적 관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로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발달 장애인 정책과 계곡 불법 식당 철거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진 반면 가수 설리의 자살과 관련된 동향 보고서에 온라인 유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고 경기도민 청원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노조가 국회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도 국감장이 열리는 경기도청 신관 건물 앞에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국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위 현장에서는 시위 중단을 요청하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가 몸싸움을 벌여 한때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생활 SOC 사업에 국비 1,7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 SOC 사업은 공공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도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데요. 23개 시군 4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인 송기태 씨, 건강을 위해 지역복지관을 주기적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기구들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구들도 휠체어 탈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 재활치료를 받으러 의정부나 서울 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이곳은 생활사회 간접자본인 SOC 사업에 선정돼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돌봄 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경기 지역 곳곳의 공공도서관도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파주 중앙도서관은 폐쇄된 식당 공간 등을 활용해 휴게 공간과 열람실을 확장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공하는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이 생활 SOC. 경기도가 2020년 생활 SOC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고양, 화성, 광명, 파주 등 총 23개 시군에 44개의 생활 SOC 시설이 들어섭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 경기도는 올해 1월 행정 2 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시군과 협조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이번에 선정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기도에 더욱 많은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719억 원을 투자해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다문화 치안봉사단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을 교육했습니다. 다문화 치안봉사단은 지역 내 이주 여성과 귀화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매달 지역 순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경찰서는 실제 응급 상황에서 외국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쓰리파이 다문화 치안봉사단장은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 등 대처 요령을 명확히 알게 돼 응급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계양산 자락에 걷기 편한 일명 무장의 길이 조성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장의 길이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가을 산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 등산객들이 부지런히 산을 오릅니다. 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계양산 산림욕장. 지난 2017년 처음 누구나 걷기 쉬운 무장의 길과 산책로가 조성돼 고령의 주민들도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원만하니까 네, 나이 들면서 서울에서 산책 삼아 오셔도 될 것 같고 좋네요. 잘 돼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이마공원에 오셨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놨는 게 몰랐어요. 근데 너무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잘해놨네요. 최근 계양산 산림욕장에 무장애끼리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600m가량이 추가로 연결되며 산 중턱까지 모두 1.2km가 이어진 겁니다.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 또 이제 앞으로 3단계 사업까지 해서 계양산성까지 연결할 예정이고요. 보행 취약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휠체어, 또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양군은 내년까지 계양산성과 치유의 숲 근처까지 무장의 길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7일 부천 고려호텔에서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브랜드 활용과 도시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통영과 부산, 대구 등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예비 회원 도시 13곳의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부천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함께 지식과 경험을 쌓고 공유하면서 국내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시의회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인천시 본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입니다. 2019년부터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4%로 확대됐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산하기관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엔 부족한 상황. 인천시의회 제1차 시정질문에선 이 같은 인천시의 장애인 고용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본청 비공무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사공단과 출자 출연 기관도 역시 의무 고용률 준수가 안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다면 이런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사유도 분석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이 고용 그 확대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천시 의회 이병래 의원은 장애인 예술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예술적 소질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시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에 대한 그 장애인 예술가들과 그 가족들의 염원이 크다는 그 사실을 간과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과 의견을 그 나누고 싶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짧은 시간 내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얘기는 한번 긴밀하게 우리 담당 저기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절충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는지 또. 한편 이번 시정질문에선 인천경제청이 시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경제청이 일부 주요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제청은 조례 해석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사항은 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영종도 주민들은 구청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야만 했는데요. 네, 드디어 영종도 안에 중구 제2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구 제2청사가 영종 국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3,9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를 갖췄습니다. 중구는 당초 3층 규모의 영종 복합청사 별관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영종지역 행정수요를 감안해 5층 규모의 제2청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1국체제에서 2국체제로 조직 규모를 키우고 총 10개 과가 입주했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174명으로 여성 보육과와 교육혁신과는 전 부서가 제2청사로 이전해 근무합니다. 영종 국제도시 인구가 8만 명을 넘어선 만큼 한층 강화된 주민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우리 영종 국제도시에서 최대한해서 보편적 복지 서비스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공략했고 더 크게 확대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2청을 개청하게 됐습니다. 주민들도 신청사가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처리를 위해 1시간 넘는 거리의 원도심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항상 그 배를 타고 나가거나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거리상이나 우리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죠. 내년에는 공간복지센터와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제2청사에 입주하며 향후 민원 수요에 따라 입주부서를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 서구 시천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9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주변 노후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강하고 남북 공동수역에 대한 평화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한강하고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생태자원 조사를 하고 역사문화복원과 평화도보다리 건설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강하고에 인접해 있는 시군이 참여하는 한강하고 거버넌스 구축과 남북지역협의회 구성 DMZ 한강하고 관리청 설치 등도 제시됐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 남해상에서 올해 20번째 태풍 너구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이 없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12도, 한낮 기온 21도로 전날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우리 지역에선 당분간 맑은 하늘 계속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기온도 아침 기온 11도 안팎,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단, 계속해서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여분의 겉옷 꼭 챙겨 다니시면서 시간대에 맞게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에 최고 60mm, 제주도에 10에서 40mm, 영동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에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파고는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